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또 한 대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더뉴 K7 차량이고요. 자, 이 녀석은 지금 보시다시피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아주 좋아하시는 인기 매물 중에 하나죠. 2016년 2월이 최초 등록일이고 이 녀석의 주행거리는 117,3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옵션 등급은 2.4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15년부터 옵션이 통합이 되면서 기본형인데도 상당히 풍부한 아주 수준 높은 레벨의 옵션 사항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15년형부터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옵션들이 기본형에 장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추가 장착으로 들어간 옵션은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선루프 11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스타일팩이라 그래서 휠이 18인치 블랙 휠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추가 장착. 자, 외관부터 보면서 또 세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멋스럽고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전방 센서가 4군데 포진되어 있고 시그널 램프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 K7, K5 차량들 특징, 위로 눈썹이 하나 더 있죠. 하얀 눈썹이 아주 예쁘죠. 자, 안개등도 이런 식으로 LED로 세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16년형부터 들어간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전체적인 외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화사해 보입니다, 차가. 자, 휠은 추가 장착 스타일팩, 아까 설명드렸던 블랙 휠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 상태는 언뜻 봐도 나쁘지 않아요. 약 50%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뒷타이어는 약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이렇게 램프도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전체적인 외관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구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램프 같은 경우에는 구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램프를 가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듀얼 머플러에 가운데 또 크롬 몰딩이 들어가서 포인트로 굉장히 살죠, 차가.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 사용 안 한 걸레 보이고 삼각대 보이고 스페어, 속도 제한 스페어 들어가 있고요. 뭐 지금 공구들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닫고 중고차 차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휠 상태를 보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상 근데 휠 상태가 까져 있고 스크래치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차들이 흔하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예쁘다는 말이 많네요. 자, 실내 탑승하기 전에 문을 열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뭐 가운데 우드 그레이로 포인트가 돼서 차가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죠. 그리고 접이식 미러랑 윈도우 스위치, 도어 락 버튼, 그리고 윈도우 락 버튼도 그 옆에 바로 있네요. 자, 이쪽으로 보면 일단은 바닥에 브라운 색상으로 매트 시공을 해 놓으셨고 바닥 시공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봤습니다. 117,316km 이렇게 주행을 했고 엔진 소리는 아주 우수하네요. 엔진 소리는 정말 좋은 상태고 핸들 상태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그런 상태네요. 그리고 오디오 버튼들 보이고 블루투스 전화 받고 끄고 버튼 보이고 계기판 트립 컴퓨터 조작 버튼 보이고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 음성 지원 안내 버튼까지 있고 ECM 하이패스 일체형 룸밀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순정이 아니라 사제인데 상당히 좋은 올인원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후진 넣었을 때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작동이 잘 되고 자, 에어컨 공조기가 이렇게 보이고요. 오디오 CD 넣는 구멍하고 사용 버튼들 보이고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또 우드가 딱 나와요. 우드로 이렇게 물결이 들어간 무늬가 아주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러워집니다. 여기서부터 또 갑자기 체인지 레버도 이렇게 포인트로 살죠. 그리고 이쪽은 드라이브 모드 설정이고 전방 센서 그리고 핸들 열선 지금 켜놨어요.
그리고 시트, 열선 통풍,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다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루프 지금 열어놨어요. 상당히 개방감을 주고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죠? 뭉게구름이. K7 차량들 제가 뭐 시리즈별로 다 촬영을 하고 타보기도 했지만 상당히 넓어요. 진짜 넓어요. 이렇게 앉아도 정말 편안하게 탈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뒷자리 열선까지 양쪽 들어가 있고 오디오 조작 버튼들이 이렇게 보이고 송풍구도 가운데 센터페시아 후미 쪽에 장착이 되어 있죠. 뒤쪽도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 앞 시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 쭉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앞 시트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는 느낌이 확확 오네요.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더뉴 K7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스펙 좋은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셔서 한번 시운전 해보시고 한번 탑승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나 여러 가지 이제 외관 상태를 쭉 보셨어요. 타이어 상태, 뭐 외관 상태, 외관 옵션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뭐 물론 최저가의 차량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신차가가 대략 3천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460만 원입니다. 1460만 원. 스펙을 비교해 보시고 동급 대비 금액이 어떤지 알아보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